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네모네와 핀지를 만들어 볼게요. 약간의 정성만 들어가면 멋진 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꽃을 만들기 전에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라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보라색만 이렇게 섞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조금 섞으면 색깔이 또 멋지게 변해요. 퍼플 색깔인데 좀 이쁘죠? 그다음에 여기다 레드를 좀더 섞었을 때 이 색상의 변화. 자, 이거 원하시는 색상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떤 색을 애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붉은 퍼플이 됐다가 그냥 짙은 퍼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이 색깔을 중간 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드시면 색상 공부하는 데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많은 양의 색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한번 해보시고 감을 익히신 다음에 색상을 만들어서 꽃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색깔의 변화를 근소한 차이지만 이 색상의 변화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양의 색상을 쓸 때는 이렇게 팁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앙금을 많이 사용해서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쓸 색상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아네모네를 짜볼게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꽃잎 짜듯이 크게 꽃잎을 짜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다 또 꽃잎을 짤 거니까 5장을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또 4장을 짜주시는데요. 아래 짠 것보다는 작게 짜셔야 돼요. 평범하게 짠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너무 플랫하니까 그좀긴 듯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살짝 꽃잎을 한두 장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아까 우리 준비해 놓은 팁에다가 10번 팁이거든요. 이걸 짜신 다음에 그 오른손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왼쪽 손으로 돌려가면서 짜시면 이게 똑 하고 잘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번 팁, 하얀 색소를 넣겠는데요. 이 1번 팁이 잘 색깔이 있으니까 이게 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팁으로 하실 때는 좀그 앙금의 농도를 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저는 13번 팁으로 별깍지죠? 참 별깍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 질게 제가 했어요. 안 그러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질게 그 주위를 파이팅해 주시면 돼요. 아네모네의 특징이 이 꽃수술이잖아요. 이렇게만 짜도 그냥 아네모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59번으로 한번 조금 더 모양을 잡아봤는데요. 좀더 생화 같은 느낌을 만드시려면 요렇게 그 59번 팁 사용해서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13번 팁에다가 하얀색을 넣고 한번 조금 더 파이팅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요. 이것도 우리 펜지 길에서 보면 펜지 많이 보이잖아요. 124K로 이렇게 두개 꽃잎을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104번 팁으로 양쪽을 연한 노랑으로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요. 가운데는 좀 짙은 노랑으로 양쪽 노랑색보다는 좀 크게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물감을 묻히셔서 그 펜지꽃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을 조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만 그려도 아 이게 펜지구나 하고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지꽃에 저는 이걸 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눈두개 해주시고 59번으로 눈썹. 이렇게 하면 펜지도 완성됐습니다. 9번으로.